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대위 우리 상근자들을 포함해서 자원봉사자 그리고 전국의 지지자 여러분, 우리 이낙연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정세균, 추미애, 김두관, 박용진 전 후보님 그리고 김동연 후보님, 송영길 대표님 그리고 우상호 총괄 본부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재명이 부족해서 패배한 것이지 우리 선대위 민주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고 또 성과를 냈지만 이재명이 부족한 0.7%를 못 채워서 진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이 부족한 후보에게 있습니다. 우리 전대위 그리고 민주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 이재명의 부족함을 탓하시되 이분들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진심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을 언제나 믿습니다. 지금의 이 선택도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의 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부족한 때문에 생긴 일이지 국민들의 판단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차기 정부가 국민을 보살피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역사의 흐름에 순응하고 그리고 평가받는 성공한 정부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제가 부족했습니다. 고맙습니다.